오늘은 비프 척을 사왔어요. 소고기치고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. 척은 한국의 목심과 윗등심에 해당되는 부위예요. 목심을 고르면 질기겠지만 윗등심을 고르면 구이용으로 아주 좋아요. 이 고기들은 보시면 지방이 거의 없고 살코기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. 이 부분은 목심이라 아주 질겨요. 이 고기들은 보시면 고기를 가로지르는 지방이 보이실 거예요. 이 지방이 최대한 가운데 위치한 고기를 고르세요. 포장을 벗기니까 가운데 지방이 확실히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윗등심에 해당되는 부위예요. 고기가 여러 부위로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질겨서 구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. 이 부분이 살치살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사선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면 구웠을 때 아주 부드러워요. 마찬가지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이 윗부분은 질겨요. 여기 아랫부분도 구이용으로는 질겨요. 여기가 살치살이에요. 먼저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잘라줄게요. 옆에 붙은 살들도 잘라내주세요. 아래 붙은 덧살도 잘라내주세요. 이 부분이 살치살이에요. 지방과 근막은 제거하고 고깃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줄게요.
그게 제일 부럽다. 안 즐겨? 응. 그거 되게 잘 어울리네. 부드럽고 괜찮지? 응. 맛있겠다. 그게 되게 부드럽다. 고기가 양념이 되게 잘 배있네.